쉬워요. 네. 소변만 잘 봐도 소변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체크하면 네. 전립선을 금방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방광에서 소변 나오는 그 길을 전립선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.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밖으로 많이 못 늘어나고 안으로도 자꾸 커지니까 이 요관을 누릅니다. 아, 그러니까 요관이니까 좁아지는 거예요? 그렇죠. 좁아지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다섯 자로 정리를 해놨어요. 에? 피서 안 가남. 피서 안 가남이에요? 피서? 예, 피서 못 갔어요. 저 이번 피서 여름에. 피서 지금 철이 다지는데. 아, 그런 피서가 아니에요. 그런데? 앞자를 다 따놓은 겁니다. 아하. 소변에 그러니까. 나오는 증상을 앞자를 따놓은 건데요. 피가 나오거나 피, 서. 피, 서서히 나오거나 천천히 소변이 아하.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오, 안 나오거나 가. 가가 뭘까요? 가가. 가늘게 나오거나. 아, 가늘게. 남. 남은 뭘까요? 남. 남는다? 남이요? 남이 못 들어요. 소변 소리가 안 나서. 네? 그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. 남은 듯한 느낌이 들고. 잔뇨. 네,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다섯 가지 증상이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게 꼭 남자들한테만 일어나요? 여자들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리가 약해져서 옆에 소변 보는 아가씨가 쏴 하는데 여기는 띠링띠링 하면 괜히 위축감 들고. 여자는 전립선이 없어요. 왜 가늘어지는 건가? 소리도 약해지고. 선생님 남자부터 좀 건집시다. 네. 그 원래 이거 기억해야겠는데 피서 안가남. 네,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제 문제가 이거거든요. 요새 제가 50대이니까 밤에는 화장실 자주 가요. 네. 진짜 그거 계속 깨고 또 네. 화장실 자주 갔는데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에는 그것도 전립선 이상인가요? 그렇죠.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어이구.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자꾸 보고 싶은 느낌이 자꾸 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문제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문제. 발기부전은 뭐뭐뭐를 예고한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발기부전. 발기부전은 부부 싸움을 예고한다. 발기부전은 눈칫밥을 예고한다. 하하, 눈칫밥. 볼까요, 한번? 예. 네, 떼보겠습니다. 어? 뭐야? 더 큰 질병을 예방. 어, 그래요? 그렇습니다. 발기부전이? 그럼요. 이 남성의 성기는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근데 이 혈관으로 혈액이 확 들어와야 이 발기가 되는 건데 혈관이 막혀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. 그 남성의 성기의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온몸의 혈관도 다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심장병이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. 이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들의 뭐 반 이상이 고혈압이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. 반 이상이 고혈압이 있다. 자,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. 예? 부부관계를 뭐뭐할수록 정력이 약해진다. 저거는 뭐 기본 아니에요? 우리 많이 할수록. 자주 할수록.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거 있잖아요. 용불용설? 뭐, 그치, 라마르크의 용불용설. 라마르크니까? 예.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이제 퇴화되고. 네, 역시 만물 박사십니다. 예.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. 아유, 한번 맞습니까? 정답을 보겠습니다. 예.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수록 정력이 약해진다. 아, 그래요? 네, 정답입니다, 정답. 어머. 근데 얼마나 하지 않을수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1년에 한 번도 하는 거니까. 아, 그건 정말 심한 질문이네요. 자, 세 번째 문제는 네. 소변은 네. 뭐뭐뭐가 좋다. 아까 세 번째 네? 답입니다. 소변은 맑을수록 좋다. 아하, 맑을수록. 그거 아니고, 예. 이거 제가 잘 알아요. 이거 남자는 소변은 셀수록 좋다. 그렇지. 아, 빙고! 맞네요. 봅시다. 아유, 제가 정답을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변은 앉아서 보는 게 좋다. 어머. 앉아서. 이거 남자가요? 네. 아니, 우리 저기 그 양변기에 물 친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자꾸 지저분하게 본다고 네. 앉아서 보라 그러는데 그게 엄청 자존심 상해하고 편집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실제로 앉아서 보는 게 좋아요? 그건 네. 아내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. 그러게요. 그렇죠. 반갑네요. 일본 여성, 일본 남성은 55% 정도가 앉아서 보십니다. 아, 그래요? 자,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러 가시면 소변이 잘 나오십니까?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소변, 이 방광의 과략근이 쉽게 촥 풀어지질 않아서 소변이 금방 안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앉아서 소변을 보시면, 고를 때 앉아서 보시면 관략근이 쉽게 이완이 되면서 소변이 아주 빨리 나옵니다.